워스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두 가지 영역의 음악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K-POP이었고 하나는 미국 힙합과 R&B였거든요. 두 가지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즐기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힙합이나 R&B를 보다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불세출의 여성 아티스트 혹은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리액션 채널 운영할 때마다 이제 미국 힙합과 R&B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TLC를 얘기를 했고 SWB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그룹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있죠? 비욘세가 있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재능과 아우라를 가진 여자 걸그룹이 나오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K-POP의 그동안 역사 속에 훌륭한 걸그룹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어떤 흑인 R&B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룹이 아닌 이제 완전 팝 음악을 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결이 달랐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이 그룹을 보면, 야, 왠지 이제 한국에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은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그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 그룹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느껴요.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조회수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이 그룹의 스티키라는 곡이 나오자마자, 거의 나오자마자 반응 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스티키를 듣고, 야, 드디어 내가 좀 바라던 스타일의 걸그룹이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지향하는 바는 제가 봤을 때는 흑인 음악이에요. R&B입니다. 그리고 올드스쿨 바이브를 꽤나 지향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컨셉의 그룹을 솔직히 저같이 힙합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기다렸죠. 그리고 스티키가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위상이 엄청 높아졌어요.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새 앨범이 나왔고, 저는 얼마 전에 공개된 선공개곡의 REM도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 오늘 바로 공개할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Get Loud는 데스티니스 차일드 생각이 참 많이 난다. 그만큼 뭔가 그런 그룹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재능과 아우라 같은 게 이 그룹한테 있는 것 같아서, 와, 나 너무 설레더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K-POP에도 음악적인 저는 유행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고 중독적인 훅, 그리고 뭔가 가사의 맥락도 없지만 틱톡에서 유행할 것 같은 정말 뭔가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뭐 그런 음악적인 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키스 오브 라이프한테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세련된 미국 R&B 같은 걸 듣는 느낌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다른 K-POP 그룹과는 어떻게 보면 노선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키스 오브 라이프는 다릅니다. 근데 이런 그룹도 있어야죠. 저는 너무 좋거든요. 오늘 Get Loud라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다른 걸그룹들이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은 컨셉을 가져오지 않은 이상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독자적인 색깔로 아마 남을 겁니다. 이 곡 딱 들으니까 그냥 뭐 밀레니엄 R&B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Get Loud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난 저 늑대가 지나가는 장면이 좀 어색하긴 했어. 그 기타 나오는 룹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저스틴 팀벌레이크 얘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저스티파이드라는 솔로 앨범의 수록곡인 그 Like I Love You에서 우리는 이런 그 빠른 기타 연주가 들어간 멜로디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긴장감도 느껴지면서 세련된 멜로디 같아. 저는 나띠가 그 한국식으로 된 그 비녀 있잖아요, 여자들이 머리에 뒤에 꽂는 비녀를 장착하고 나올 때 좀 놀랐어. 신선했어요. 옷은 섹시하고 현대적인데
비녀를 끼고 나왔단 말이지. 이거 여러분들 아이돌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클럽 뱅어에 가까울 음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힙합 클럽? 나이트클럽에서 틀었을 때의 반응이 끝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곡의 컨셉이나 뭐 안무, 무드가 데스티니스 차일드를 참고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냥 멤버들의 그 노래하는 목소리가 그냥 눈 감고 들으면 미국 R&B 같거든요? 그게 또 한몫하지. 베이비 come and give it to me 하면서 그 랩처럼 읊조리는 그 후렴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간지더라고 이 곡에서. 한 명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제니퍼 로페즈. 근데 저는 솔직히 막 데스 이즈 차일드 제니퍼 로페즈 컨셉을 자기식대로 이제 표현하는 디바들이 한국에도 있었던 건 알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효리 씨 같은 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한국적인 표현 방식 전 따라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키스 오브 라이프가 가져오는 느낌은 미국에서 핫한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느낌이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호호호. 아, 이건 비트가 또 사기지. 프로듀서도 밀레니엄 R&B에 대한 무드를 되게 잘 이해하고 만든 거야. 사실 이런 곡들이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필 틱톡 같은 데는 굉장히 좀 난해한데 막 단순하고 중독적인 곡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 후렴은 완전 힙합이야. 아, 진짜 눈 감고 들으면 미국 R&B 그룹이 나온 것 같아. 아, 사실 뭐 아이돌 그룹들의 전쟁 속에서 이런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색깔을 가진 그룹이 없었잖아요. 이분들만의 스타일로 저는 밀어붙인 것도 인기의 요인인 것 같아. 나 진짜 이런 그룹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 미쳤다.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스티키보다 전 이 곡이 10배는 좋습니다. 스티키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 리액션 비디오 영상에도 보시면 진짜 놀랐는데 이 곡은 1999? 2000년? 2001년? 2002년? 그 당시에 여성 R&B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와, 저 요즘 한국이나 뭐 아시아의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가지고 오는 흐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굉장히 저는 그걸 반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령 예를 들면 일본인으로 구성된 그룹이지만 XG는 굉장히 하드한 힙합을 갖고 오죠. 그리고 K-POP 걸그룹 중에는 영파씨가 막 웨스코스트 바이브가 있는 힙합을 갖고 오죠. 진짜 저는 이 두 그룹들을 보고 놀랐고 키스 오브 라이프는 힙합을 가져오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R&B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아요. 다른 그룹들은 랩 힙합의 비중을 좀 더 무게를 뒀다면 키스 오브 라이프는 가창 R&B를 기반으로 한 힙합의 무드를 갖고 오는 그룹이라는 거죠. 셋마다 지향하는 방식은 살짝 다를 수는 있겠으되 저는 그들의 스타일을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의 강점은 일단 멤버들이 다 노래를 잘하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면 퍼포먼스를 보면 그 시대에 마치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고증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창법도 그래요 심지어. 저는 그 시절의 힙합만큼이나 R&B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이런 그룹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한국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